앞으로 일주일 뒤면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원도에서 새 정부 정책과제 설명회를 열고 강원도에 15가지 정책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건지 김문영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방향입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비수도권은 미개발, 저개발로 인해서 경쟁력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갖다 담보해낼 수 있을까?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강원도에 7개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제1과제는 경제특별자치도 지정입니다. 산림과 군사, 환경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족쇄를 풀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권력과 돈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십사하고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과 제도로 채택한 것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철원에서 고성까지 211.5km에 이르는 DMZ 고속도로부터 GTX-B 춘천 연장까지 모두 앞에 30조 원에 달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폐광 지역엔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기업의 조세 혜택을 줄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향토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약속은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 가운데 몇 개가 얼마나 실현되느냐입니다. KBS 뉴스 김윤영입니다.